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일 동안 들어왔다 라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부족한 양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평균적인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에서 양봉으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29,400원 라인을 저점으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기다렸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을.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안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요 3만원에서부터 요 정도 라인 구간까지 한 20일 정도까지 볼까요? 예, 이 안에서라면은 내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런 데서 조금 매수를 했는데 빵 밀려갖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 라인에서 추세의 전환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2차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양봉인 건 맞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에 급격하게 전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지언정 이 라인까지 이탈이 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 라인 29,400원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은 이 음봉에서는 여기서 들어간 물량만큼은 일단 도망 나오는 게 맞아요.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나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올 거고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을까 아니면 그냥 이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그쵸? 그래서 조금 뭐 성급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기를 좀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 나올까요? 4만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게끔 어렵지 않게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예의 주가와 여기에 20, 21선, 61선과 이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막 급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이런 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추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4만원 구간에서는 일단 절반을 못...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표로 하고요. 나머지는 45,000원이라든지 4만원에서 저항받고 눌릴 때 어떤 지지를 보여주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높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조금 성급하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뭐가 챙겨집니까? 수익 챙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여서 이게 막 눌림이 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쫄리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변함이 있다, 변화가 있다, 투심의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랑 오셔갖고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고 기존에 여러분들 시장이 밀리면서 물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종목들 과연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번 해보죠. 예, 머리 맞대고 최고의 타점이라든지 아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라고 또 의논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고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종목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새로운 종목도 매매에서 수익도 챙겨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주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